기아 타이거즈는 역대로 용병 선수에서 그리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은 선두를 이끄는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믿고 쓰는 효자 용병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KT와의 8회, 선두 타자로 나선 버나디나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혹쾌한 홈런을 날립니다. 타이거즈 역사상 외국인 선수가 한 경기에 1루타와 2루타, 3루타와 홈런을 모두 친 사이클링 히트를 처음으로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이 기록을 쓰기가 무섭게 버나디나는 다음 날 또 다른 기록 하나를 추가합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6회 때린 투런 포로 올 시즌 홈런 20개와 도루 21개로 역시 타이거즈 용병 사상 첫 20-20 클럽에도 가입한 겁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퇴출 위기까지 겪었던 버나디나는 5월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기아의 용병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김상호 트렌토 멈춰 들어옵니다. 한편 전반기 후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용병 투수 패딘도 후반기 확실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화전에서 7과 3분의 1이닝 동안 1점만 내주며 37일 만에 달콤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후반기 3경기 동안 2점만 내줬던 완벽 투구. 전반기 부진에 퇴출 위기까지 갔지만 시즌 초 위력적인 모습을 되찾아 승리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14승을 달리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던 헥터는 잠시 주춤하지만 시즌 내내 안정감이 있는 투구로 기아의 1위 수성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믿고 쓰는 기아의 외국인 선수 3인방이 기아의 1위 수성은 물론 11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